ENS 최신 소식 핵심만 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립니다. 탑업댓! 오늘 첫 시간 해외 자원 개발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 SK ENS와 호주 정부가 의기투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일 SK 서린 빌딩에서 추영욱 SK ENS 대표이사 사장과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이 만나 SK ENS가 참여하고 있는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 및 한국 호주 간 CCS 사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바로사 가스전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SK ENS가 2012년부터 10년 넘게 참여해온 프로젝트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죠. CCS 기술을 적용해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포집, 인근 폐가스전에 영구히 안전하게 저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K ENS는 이렇게 생산한 저탄소 LNG를 연평균 약 130만 톤 국내로 도입해 다시 분류수소 생산에 사용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용우 사장은 자원개발 과정에 필요한 인허가 제도 개선 등 호주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탄소 LNG 도입과 분류수소 생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간 CO2 이송을 가능케 하는 협정 체결 등 호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매들린 킹 장관, 런던의 정서 개정안 기준을 위한 준비는 물론 국가 간 CO2 이동에 대한 법안 통과 등 호주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CO2 수출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저장 공간이 없어 CCS를 본격 추진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2025년 이후 바로사 가스전 생산이 시작되면 LNG 수급 안정화는 물론 튼튼한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 간 에너지 시너지 가보자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SK ENS 미디어룸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함예진이었습니다.